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익에 관련된 내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수익 및 비용 인식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대부분 수익 내용이 나오니까 저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은 매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수익은 대부분 매출 항목이에요. 뭐 기타 잡스러운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쪽 챕터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매출을 언제 기록할 것이냐, 그렇죠? 언제 잡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익은요, 또 재고의 포함 여부와 연관이 돼 있어요. 만약에 매출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재고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팔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매출을 잡으면 재고가 줄어든다. 요 사항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재고 쪽에서 보면은 언제 재고에서 없앨 것인가 또 이런 이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좀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익의 기본 개념인데요. 수익이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로 나타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수익은 대변이에요. 네. 그리고 차변에 자산 또는 부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게 생기는데 결론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수익이고요. 빚이 줄면서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줄 필요 없다. 원래 대변 쪽에는 주는 것을 얘기잖아요. 그래서 줘야 되는데 줄 필요 없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와 더불어 일어난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요, 받았거나 받을 것만 포함됩니다. 즉, 기업에게 귀속되는 부분만 수익으로 잡아요. 따라서 세금이죠, 세금. 이런 거는 수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세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걸 받은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은 별도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 거 있죠. 네. 뭐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거는 내 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자를 대신해서 받는 거 있죠. 뭐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수익에서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기업에 귀속되는 부분만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죠?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상대방 매출은 내 걸로 포함 안 시킵니다. 내가 다 했지만 매출은 상대방 거고요. 나는 수수료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건지 내 건지 그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인식 기준인데요. 뭐 별건 없어요. 일단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식한다는 건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익을 잡을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경제적 효익이라는 거는 돈이라는 게 돈. 회사의 목표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을 때그 해당 항목을 수익으로 잡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을 알아야겠죠.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받을 거란 이유만으로 수익을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요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IFRS에서는 공정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정가치. 공정가치라는 거는 그 시세.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얘기합니다. 뭐 물건의 시가가 1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100원이 공정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금액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은 이제 합의하에 결정이 돼, 합의. 그러니까 내가 100원 불렀고 저쪽도 100원 불렀으면은 오케이 하면서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야겠죠. 정한다고 해서 너무 택도 없는 금액을 쓰면은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할인이나 리베이트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자, 순매출액. 계산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순매출액. 총 매출액에서 매출애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요 세 개를 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거래를 어떻게 잡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건데요.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기본적으로. 케바케라고 하죠. 그래서 거래 건수별로 판단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몇몇 거래가 이렇게 엮여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구분이 가능하면 각각 처리하고요. 각각 처리하기 어려우면은 메인 거래가 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가에 용역이 포함되어 있고 서비스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분되면은 용역 수익, 판매 수익에 구분하고요. 그게 안 되면은 중요한 게 뭔지를 판단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사항 하나 있는데요. 재화를 판매하고 차후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다시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이건 판매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예. 이런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정의, 여기다 이제 재화의 정의. 보통은 물건 아니면 서비스를 팝니다. 그래서 재화의 정의 이렇게 되는데요. 재화라는 거는 보이는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죠? 생산한 제품, 재판매하게 된 제품.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재화로 봐요. 이걸 팔았을 때 매출을 잡으려면은 세 가지 요건을 일단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또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토탈 다섯 가지인데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판매를 하면은 끝이다 이거야. 판매하면은 끝. 빠이빠이. 그죠?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걸 갖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뭐 다시 사준다든지, 내가 리스크를 부담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버스터 나면 끝이죠? 물건도 팔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좀 길게 써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수익의 인식 기준이 그대로 나오죠?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사의 기본 원칙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산 금액이랑 판 금액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매입가를 또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 구할 때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뺐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냐, 원가를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 상대방한테 재화가 완전히 넘어가느냐, 그죠? 넘어가긴 했는데 내가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건 파는 게 아니에요. 팔았다는 거는 완전히 손을 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상이라는 거는 판매 대금을 수령한다는 거예요. 보상은. 위험은 판매 대금 금액이 변동할 걸 얘기하는 거죠. 물건을 팔면 물건값이 나한테 들어오고 물건이 상대방한테 가죠. 그러면서 모든 게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판매 대금 받은 거 그리고 변동될 리스크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구매자한테 이전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관리를 안 한다고 돼 있죠. 내가 물건 팔면 저쪽이 이제 관리를 하겠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써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 문제 좀 나올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법적 소유권이 이전이 돼도요, 수익이 되기 전이라도 수익 인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돈을 지불했고 다 쓰고 있고 끝났어요. 그냥 법적인 소유권은 형식적으로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판매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돈이 오고 갔느냐,
그 자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요런 질문이 나오면은, 매출을 잡는다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보상에 대한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예. 위험은 판매대금의 변동이에요, 변동. 보상은 순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받는 것인가,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요. 순자가 들어갔으니까, 뭐, 판매가에서 뭐, 수수료 같은 거좀 빠지는 금액 정도 되겠죠. 만약에 판매자가 위험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을 지나가, 책임.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매출도 발생을 안 하겠죠. 자, 요네 가지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리스크를 판매자가 다 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정상적인 품질 보증 범위를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품질 보증을 좀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그걸 전혀 안 해주면은 물건 팔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품질 보증 안 해주는 거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만 너무 책임을 다진다 이거죠. 내가 책임 다 질게. 이건 물건을 팔았다고 보기는 애매한 거죠. 물건을 팔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결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B가 A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B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C한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A가 C한테 파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B한테 팔았다고 해서 B에 대한 판매를 볼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B가 돈을 줘야 B한테 판매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세 번째, 설치 조건부 판매, 즉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팅이죠. 근데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설치가 완료가 됐대요.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물건을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품. 반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품 예측이 안 돼요. 만약에 매출 100이라고 했을 때 반품이 대충 5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은 매출 100, 반품 5.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반품이 더 이상 없을 때 매출을 잡습니다. 이건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서 회계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출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용역의 정의인데요. 이거는 그 재화에 연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일정 기간 동안 뭔가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비스나 물건 판매나 똑같이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프레임은 비슷해요. 일단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 조건 1번, 2번 똑같죠? 돈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돈이 얼마인지 알수 있다. 그리고 원가. 얼마를 들였는지 알아야 이익을 알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발생 원가 그리고 추가적인 원가를 실내에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건의 판매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로 그냥 원가가 계산돼요. 근데 서비스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옛날에 드린 원가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드릴 원가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 기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얼만큼 해줬는가가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원가 잡고 매출 잡거든요. 그래서 진행률을 알아야 돼요. 진행률. 아시겠죠? 예. 일단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비슷하죠? 용역은 진행률이 중요하고요. 재화의 판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물건을 팔았냐,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진행률 결정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누적 원가입니다. 누적 원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전체 원가가 100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드린 게 7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몇 프로 해준 거죠? 70 나누기 100이니까 70% 서비스를 제공한 거겠죠? 그래서 그 70%에 맞춰가지고 매출을 잡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전체 매출이 150이라고 치면은 150 곱하기 0.7 해가지고 매출을 105 잡으면 되겠죠. 예. 진행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받은 거 가지고서 진행률 계산하지 않아요. 예. 성과를 추정할 수 없으면 그냥 본전치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면 다 처리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재화와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볼 건데, 여기 중요해요. 앞에 내용도 중요한데, 이 뒤에 내용이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탁 판매인데요. 위탁 판매는 주인이 대리인한테 팔라고 시키는 형태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은 위탁자를 위탁자 주인이고요. 그다음에 수탁자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요 수탁자, 대리인이 삼자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이제 위탁자 매출로 계산을 해요. 단순히 수탁자가 물건을 갖고만 있으면은 그 매출이 아닙니다. 뭐 붕괴는 딱히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실어놨는데 하나 보시라고 실어놨는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핵심 포인트가 뭐냐? 대리인한테 보낸 상품을 적송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적송품. 예. 멀리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적송품 계정으로 위탁자는 처리를 하고 수탁자는 수수료만 매출을 잡습니다. 물건 판매에 대한 매출은 위탁자 주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용 판매라고 있습니다. 자, 시용 판매는 뭐냐면은 한번 써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써보고 이거 홈쇼핑에서 많이 하죠? 고객이 사겠다. 이렇게 의사표시하면은 매출을 잡고요. 고객이 별 말이 없으면은 그 상품을 고객한테 보내도 그걸 매출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기할부 판매입니다. 장기할부 판매. 물건을 팔았는데 뭐 36개월 할부, 48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판매한다는 거죠. 장기라는 거는 1년이 초과되는 건데요. 보통은 3년, 4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출하고 이자 수익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돈을 받으면 100원 받을 거를 이제 할부로 판매하니까 뭐 105나 110 정도 받는다는 거죠. 그럼 100이 매출이고 5나 10이 이자가 되는 겁니다. 요거 뭐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계산법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은 뭐예요? 매출과 이자 수익을 구분을 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품 조건부 판매인데요. 반품이 가능한 경우 판매를 얘기하죠. 그래서 반품 가능성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걸 모르면은 더 이상 반품이 없을 때 관련 금액을 매출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조금 바뀝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 반품을 어느 정도 안다면 그건 그냥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면은 매출 잡았다가 반품 잡고 매출 잡았다가 반품 잡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붕괴 애초에 안 하는 거랑 효과가 똑같으니까 좀 나중에 하자 이거지, 나중에.
뭔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그러니까 세팅, 검사, 테스트 있죠? 이런 게 중요한 형태, 중요한 어떤 판매 형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설치하고 검사가 완료가 돼야 매출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출판물이나 이와 유사한 품목의 구독인데요. 정기 구독. 책 1년치 금액을 받았다 이거죠. 1년치 판매가를 수령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매출이 아니고요. 그 발송한 횟수 있죠? 뭐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구독한다. 그죠? 뭐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구독을 하는데 정기 구독을 뭐 다섯 번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12분의 5만큼만 매출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냥 받은 거를 다 매출을 안 잡고 발송 횟수를 고려해가지고 해당 비율만큼 계산한다는 거죠. 뭐 품목의 가액이 다르면요, 평균치를 좀 감안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발송 횟수, 이 부분을 따진다는 거죠. 자, 상품권 별표. 상품권은요, 선수금을 예상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품권이 뭔지는 아시죠? 뭐 구두 상품권, 뭐 도로 상품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권 그 증서를 가지고서 해당 물건과 바꿀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상품권을 받으면 이걸 매출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수금을 하면 선수금, 계약금 형태죠. 그리고 물건이 팔리면은 그때 매출을 잡습니다. 자, 상품권 판매해요. 돈 받죠? 현금.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금 합니다. 할인액이 있으면은 차변에 할인액을 써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상품권은 100원짜리인데 돈 받은 건 95원이다 이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럼 할인액이 5가 되겠죠? 물건이 팔리면 매출로 바꿉니다. 그리고 할인액은 뭘로 바꿔요? 애누리 바꾸죠. 그 순매출액이 얼마예요? 100백이 오니까 순매출액은 95가 되겠죠. 95. 그죠? 네. 그리고 잔액을 환급해주거나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은 보통 소멸시효라고 해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지나가면은 선수금 없애고요. 환급해주면은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꽁돈이면은 자비.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권 할인액이 있다는 거, 요건 애누리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됐나요? 예.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제품하고 상품권을 교환할 때 매출을 잡는다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뭐, 임대업, 대행업, 쇼핑몰,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업, 대행업, 쇼핑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자리만 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 펴주는 자리값만 수익이 돼야 되지, 거기 우리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의 매출까지 내 거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 매출은 그 회사 거고 나는 그 임대료 받은 거 있죠? 아니 수수료 그런 것만 내 매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 서비스, 서비스죠. 해준 만큼 매출 잡아야죠. 예, 그게 되고요. 주문 개발 소프트웨어도 용역입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전달됐대, 그죠? 제작은 이것도 서비스니까 진행률에 따라 인식을 합니다. 매체 수수료 있죠? 매체 수수료. 그러니까 광고 띄워주고 수수료 받는 거. 그런 거는 광고가 나갈 때, 수수료 매출 잡습니다. 뭐 이래저래 좀 많죠? 예, 쭉 보시는데. 입장료 같은 경우는 행사가 시작될 때 매출 잡습니다. 보통 입장료를 먼저 예약을 하죠. 티켓팅을 티켓팅. 입장권 먼저 티켓팅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사가 시작이 돼야지 매출이 되는 거죠. 왜? 중간에 환불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용역 수행 용도를 고려해서 적당히 이제 매출 잡으면 됩니다. 자, 강의료는 강의 기간을 저 수익으로 인식. 강의를 반해줬다. 그럼 수익 50% 잡습니다. 강의료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매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 배당 로열티는 이제 발생 기준.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받아도 되는데,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 권리가 생겼을 때, 이자 배당 로열티 매출을 잡습니다. 로열티는 수수료, 수수료. 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웬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언제 매출을 잡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암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인데요. 비용은 수익과 반대죠.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때 비용이 생깁니다. 비용이라는 거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렸죠? 그러니까 소모되는 거예요.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날라갔는데 받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빚이 생겼지만은 반대급부로 받는 게 없어. 날리는 거야. 그래서 비용이라는 거는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더불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서로 대응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수익은 돈번 거고 비용은 돈쓴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고요. 수익 비용이 같이 있어야지 순수하게 돈이 얼마 남는가가 확인이 되죠. 따라서 수익 비용은 한 짝이다. 젓가락 한 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여기는 뭐 이론이 대부분이니까 관련 이론만 착실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번처럼 나오죠?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한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수익을 담는다. 맞죠? 대리인이 갖고만 있으면 그 매출이 아니에요. 팔아야 돼. 1번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시험 판매의 경우 제품을 인도할 때 판매가 이루어진 걸 본다. 아, 틀렸죠. 시험 판매 같은 경우 언제예요? 고객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죠. 그때 시험 판매 매출을 잡습니다. 2번 틀렸네. 3번. 설치 과정이 단순하면 오케이. 맞죠? 그러니까 설치나 검사가 중요하면은 그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면은 그게 뭐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하면은 재화를 인도할 때 매출 잡습니다. 자, 4번 어때요? 대가가 분할 수취되면은 이자 부분하고 수익 부분을 구분한다. 그죠? 이자는 나중에 잡아요. 처음에는 이자 없는 매출 잡죠. 그러니까 돈 받은 대가 중에 일부는 이자니까 그 부분 빼고 나머지만 매출을 잡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1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 시험 판매는 구매자가 오케이 할 때입니다. 오케이 할 때.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비용의 인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수익은 대응해서 인식한다. 맞죠? 2번, 비용은 수익 창출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이다. 맞아요.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날로 먹는 건 없죠? 3번, 직접 대응, 배분, 비용화. 맞아요. 요건 책에는 딱히 안 나와 있는데, 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의 기본적인 사항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있고, 적당히 배분, 그냥 비용을 떠는 그런 게 있죠. 직접 대응의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은 매출원가가 있어요. 매출원가. 매출하고 매출원가는 1대1 대응이 되죠. 누가 봐도 알수 있어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감가상각비에서 감가상각비. 적당히 뿌리는 거죠. 그리고 즉시 비용은 뭐 급여 같은 거 있어요. 급여. 1, 2, 3이 맞으니까 4가 틀렸네요. 4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식할 수 있죠. 받을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비용은 떨잖아요. 4번이 틀렸네요.
너 아시죠? 3번,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10월 20일 붕괴로 맞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0월 20일 보면은 상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품을 판매하고. 그럼 일단 매출이 나와야 될 거, 매출. 그리고 처음에 상품권 액면가가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매출이 5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10% 할인. 그러면은 할인액이 5네. 그죠? 처음에 붕괴는 요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45, 그다음에 할인액 5, 선수금 50 이렇게 됐겠죠? 처음 붕괴. 요 처음에 붕괴 보면 알잖아요, 그죠? 50%를 10% 할인 발행하고 현금 받았다. 처음 붕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붕괴를 보면 되죠? 판매 붕괴 보면 되겠네. 일단 선수금이 50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매출로 바뀌죠? 그럼 일단 선수금 50, 매출 50 이렇게 나온 붕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할인이 N우리로 바뀌잖아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요게 맞는 붕괴가 되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상품권 붕괴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본적인 패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한 거는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질문글만 올리면은 안 됩니다. 학습에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